네, 이 주님의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2주 동안 수요일 날 함께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어떤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이런 자체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 또 휴거가 있다면은 내가 과연 휴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휴거에 대한 성도의 휴거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하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고 이거를 그렇게 이제 덮여있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성경들이 감춰져 있고 덮여있는 성경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주로 연구하는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미혹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했다. 칼빈은 여러분 어디 지금부터 우리 한 이 500년 거의 전에 가까이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그것을 주석을 쓰는 것에 굉장히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비밀에 감춰져 있던 요한 계시록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여서 이제 이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 알아야만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튜브 같은데 지금 보면은 몇십만 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이나 이런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정통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궁금하긴 한데 누군가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이단들이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 교회인데 안식일 교회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의 교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계속 그것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교회 시대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가 펼쳐졌어요. 근데 교회 시대 마지막에 다니엘의 71회 가운데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데 이 69일회까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한 일회 남은 것을 7년을 뭐라 하냐면 보통 이걸 7년 대환란의 기간 정확히 하면은 이제 이거 한 일회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이 전 3년 반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렇게 큰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제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고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머리 두 뿔이 있고 이건 예수님 양의 모습을 한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흉내를 낸.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앞에서는 평화의 사도로 여기서는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짓을 이제 하게 되고 제가 이거 충전이 뭔데 이게 빨리 이게 달아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걸 좀 오래 갈 줄 알고 충전을 안 했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인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은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기간 동안이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때 보면은 흰말은 미혹을 의미하는, 붉은말은 전쟁을, 그리고 검은말은 기근을, 청황색말은 칼과 검과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네.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이제 거의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거의 8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가 이 일곱인 나팔 시대에, 일곱인 재앙 때,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네. 한번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카메라. 더 잘 보여? 잘 보이네요. 저는 여기는 적게 보이는데 저기는 크게 보이군요. 그래서 이제 일곱인 이 재앙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때는 더 이제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여기서는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또 42달, 1260일 동안 애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할 수 없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두 증인은 순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쪽만 좀 더 와야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기는 자들,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 이기는 자는 거기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줄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고 쭉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는 편지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이기는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후 3년 반에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이제 휴거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인데 휴거는 세 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에 이걸 너무 이게 이쪽만 와야 되는데 이게 저쪽은 좁고 이건 너무 이제 크게 났는데 이 후 3년 반에 중간쯤에 알고 이 환란을 겪으면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경배하라 전하지 않으면 죽이고 육룡표를 사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죽이는 일에 이런 박해를 견디면서 알곡이 된 성도들의 휴거가 공중으로 이제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공중재림이에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무서운 심판이 또 이루어지고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에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 제국인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게 좀 너무 이쪽만 와야 돼. 여기는 너무 크게 나와요. 좀 언바란스가 이 첫째 부활 더 이게 가까웠는데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아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구약에부터 신약에까지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죽음 가운데 부활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도들도 부활이 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냐, 마지막 이게 더 이쪽으로 와야 돼. 대환란이 거의 끝나가고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늘로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자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을 배우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군대와 왕들을 모아놔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지막 큰 전쟁이 있겠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모습인데,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거 환란 전에 막 올라가 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런 환란 전에 모두가 다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교회보다 올라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교회가 다 휴거된다고 하는 이런 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쳐 이걸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학에 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일곱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이제 이 또 천년왕국 영원한 시대, 이렇게 일곱 시대로 이 경륜을 나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끝까지 뭐 하는 자만? 견디는 자만 굴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이 절한다 있죠. 그럼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받으라고도 안 받는다 이거. 물론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배교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표를 받거나 666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휴거가 한 번, 이건 이제 두 번 알곡 성도, 저거는 이기는 자의 성도. 여기 이제 마지막 이 휴거는 환란을 통과한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런 휴거.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는 두 번 있다고 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오셔서 교회가 다 올라가고 7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 뭘 하냐, 그러면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휴거라는 이런 책을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비행기를 운행하던 비행기 조종사가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공중에 휴거돼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비행기가 막 태평양에 떨어지고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크리스찬인데 막 이게 열차가 탈선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었던 아내가 사라지고 막 이래서 막 사람을 찾는 이런 막 일들, 아비규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런 소설을 쓴 게 뭐냐면 휴거라는 책이고 휴거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정확한 기반을 두지 않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고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가라는,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런 있을 필요가 없죠.
내 백성아 이 큰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거기 보면은 내 백성아 저들에게서 나오라 했잖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너희도 멸망하니까 거기서 나오라 했잖아. 그러면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나오라고요? 다 올라가 버렸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미 7년 대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됐고 벌써 몇 번째 인을 막 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몇 번째 인을 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을 지금 울리고 있다 막 또 이렇게 해.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져야 돼.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처음에 드러나지 않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등장해서 중동의 평화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의 막 4분의 1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예전에 페스트로 해가지고 유럽의 인구가 한 4분의 1 진짜 죽은 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때 유럽의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는가? 근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가 어떤 한 지역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곱 나팔장애나 이런 거 하면 수목에 막 3분의 1이 다 타져 죽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막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뭐 무슨 몇 번째 인을 뗐다 몇 번째 나팔이 울렸다 이러면은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막 고마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큰 성 바벨론족이 멸망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표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돼가지고 막 한다고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다 여기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이때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잘못된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 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막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막 예수님 곧 오셔버리니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막 언제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1년이든 10년을 오시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알아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날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림 받고 날짜 안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이 환난을 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막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환난을 통과한다 막 이러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했는데 나는 막 올라가고 이런 데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왜?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은 어때?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나오죠. 이 전 3년 반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거기서 뭐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유대의 열두 지파에서 인을 쳐가지고 그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해요. 근데 그들은 보세요. 14만 4천 명은 아무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을 무조건 다 보호해준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이 14만 4천 명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 전도관이 14만 4천 명, 또 여러분 어디 신천지에 14만 4천 명, 제임스 14만 4천 명 다 이단들이 거의 뭐라고 해요?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단체에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를 벌써 넘어자. 그러니까 큰 무리 작은 무리를 또 나눠. 이래가지고 작은 무리는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사람들, 또 큰 무리는 인원님은 큰 무리는 또 좀 덜 이제 단계가 낮은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숫자가 차버리면 이렇게 딱 변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세뇌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크게 세 가지, 바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이게 뭐냐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첫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 가면은 뭐 여기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살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수도 있죠. 그 오신다 가면은 또 이제 뭐 이런 공중에 휴거되거나 아니면 첫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하면 더 이제 복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기는 자의 휴거나 공중으로 올라간 알곡성도 휴거 안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었으면 어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잖아.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이 아무리 돈 있고 빽 있고 뭘 가졌어도 나이가 먹으면은 소망이 없어져.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 왜? 우리는 천국에 이제 지금은 낙원에 가죠. 정확히 한다고 하면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해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막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죽어요. 왜? 지옥이 있으면 내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마지막 그 바로 직전에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성도의 마지막 휴거가 있어요.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 먼저 부활이 있고 성도들이 올라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랑 이스라엘은 무기또라고 있는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군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왕들이 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냐?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요.
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그거 좀 나봐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용은 뭐예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짐승의 입,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이제 악한 자, 이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마귀도 삼위일체. 하나님 꼭 흉내내.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가서 왕들에게 가지고 이제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근데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더라 했죠. 전 세계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나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그쪽으로 이제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귀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자기가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 해야 되니까 군대를 각 나라의 대통령 왕들에 가서 해가지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그곳으로 모은. 근데 여러분 지금 유프라데스 강을 통해서 동방에서 많은 군대들이 온다 했네요. 우리가 이제 그 동방에서 어떤 나라들이 갈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데, 지금 유프라데스 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댐들을 건설해가지고 지금 물이 막 마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지금 식수난이나 공업용수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그 베트남, 미얀마, 태국 그쪽으로 쭉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위에다 댐을 건설해가지고 물을 안 보내니까 이제 지금 막 국제적인 큰 엄청난 그런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예, 유프라데스 강 위에다 그래서 이제 그 댐을 건설하게 돼. 물이 마음대로 이제 흘러내리지 못해서 한데 2000년 전에 어떻게 돼? 이 유프라데스 강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 자, 16절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뭐요? 왕들을 전 세계에서 왕들 군대들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기 보면은 19장 이제 19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세마포 옷을 입은 수많은 신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이런 것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왕들 임금들과 왕들과 땅의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 거의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겠어요. 20절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완전히 이제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큰 전쟁, 우리가 뭐, 2억 명이라고 하는 2억 명의 군대들이 가서 일으키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3차 세계대전. 이것은, 이제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게 될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물론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또 천년 후에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또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왕국에 도대체, 제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천년왕국에서는 밥은 먹고 똥은 싸나? 도대체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천년왕국 이러면은 천년왕국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 천년왕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아이는 낳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때 뭐냐면 둘째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부활. 이 백보자크라는 심판대 앞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영원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 불못에 가는데, 아니 왜 생명책과 행위록 사망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여기서 다 예수님 믿고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싹 다 풀어주셨어요. 어디에 가서 제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들어봐도 이런 것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는 어떤 사람들, 둘째 부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기 참여해.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참여인지,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명확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되고, 이 영원 천국에서는 또 우리가 뭐 하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성도의 마지막 휴거,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했나요? 잡혀가지고 그랬죠. 이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거짓 선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가 어떻게 적그리스도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늘 불을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을 표적으로 미혹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던 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버려, 지옥불에다 넣어버려. 이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 넣어버려. 예. 하도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바다에 나온 짐승이 뭐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지옥에 유황불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탄을 결박해. 하늘에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네, 계속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쇠와 큰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굉장히 권세 있는 천사가.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는
악한 영들과 사탄이나 이런 걸 결박하는 장소인데 악한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끝이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이걸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와요.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수갑을 채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막 쇠사슬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했네.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굉장히 권세 있는 천사. 2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라고도 에펨 하와를 유혹할 때는 그 뱀으로 갔죠. 이것이 이제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요. 근데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했죠 여러분. 자, 이 천사가 아니 용이 원래 뭐였어요? 사탄이 천사장 루시퍼였죠. 천사에서 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최고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능이 많은 그런 아주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룹들이라는 그런 영적인 영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가 뭐냐면 루시퍼였어요. 이 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음받은 그런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버.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떨어진 거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했는데 이놈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두고 무별이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겠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쫓겨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된 거예요. 악령들이.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 뭐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폐망에서 마귀가 왜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이 사탄이 되고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 심판을 받으세요? 교만 때문에 그런 교만. 언제 교만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없는 거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이럴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영적인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또 교만해져. 교회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다 어느 날 성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이 목사가 집사님 막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하면서 소용없어. 말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능력 받던 은사 받는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는 것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영적인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교만한 걸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게 되면 어때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잖아요. 근데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 이 마귀의 어떤 전체를 밟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이단이 교주된 사람들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중에 악령이 틈타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냥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지금은 이제 천부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도에서 살다가 전도관이 대한민국 교회를 막 한번 휩쓸어 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 뒤에는 또 구원파가
또 통일교가 막 그런 적이 있었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또 JMS가 그런 적이 있어요. 또 막 신천지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계속. 근데 그 제가 아는 그런 어떤 대학 교수였던 그분 아버지 어머니가 진도에 살다가 거기 박태선 장로라고 그러죠. 그분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경기도로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데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목대 교수가 돼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이제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를 해요. 우리 개척교회 때인데 개척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은 교회를 이제 시장 가다가 이제 옆에 교회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오더니 어느 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근데 딱 와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목사가 무슨 설교한가 들어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이러고 있어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다 이제 설교할 때 이 장로님 눈치 저 장로님 눈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눈치 보다 보니까 어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해. 이걸 전하면 좀 저 장로님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설교하면은 주일날 장사하는 분 걸리겠잖아요. 그럼 별로 저분이 날 안 좋아하겠구나 이러면 그런 설교 못 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더라고. 그러든 말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집안이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자세히 좀 들은 거예요. 박태선 그분이 그분이라고 해야 되긴 박태선 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적이었대. 막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항상 이렇게 하면서 예수 피로 제사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막.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딱 변질돼가지고 뭐라고요? 다윗을 치더래. 다윗이 여러분 죄 있잖아요. 우리 아내 바스바 범하고 또 우리 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이런 죄 있잖아요. 다윗을 쳐.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쳐. 모세도 사람 죽인 적이 있고 그러잖아요. 다 실수. 아브라함을 치고. 이렇게 딱 치더니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 까드려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뭐라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아 예수님까지 쳐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가 나이가 5천 몇백 살이라고.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예수 피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마귀가 틈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박태선은요 자기 아내도 있잖아요. 첫 번째 아내를 금식을 시켜 굶어 죽였어요. 금식을 더해. 아니 막 나 죽겠다고 못한다 금식을 해 계속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있잖아요. 몇 사람 있어요. 자기 부인을 굶어 죽이고 나중에 어때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뭐 하려고 이런 그 교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예요 그게? 마귀 역사죠. 마귀. 마귀가 역사. 근데 이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니까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가지고 악한 영이 든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영특하고 재무관리를 잘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어때야 돼요? 돈을 헌금을 관리하는 걸 맡겼죠.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재정 담당 이런 사람들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무나 맡기겠어요? 정말 이 사람은 교회 재정을 맡겨도 되겠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재정을 담당을 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성경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운전 30년 팔아먹고 이런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런 타락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올바른 사람이 있는데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하와이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 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아.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너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죽는다고 거짓말로 그러면서 이게 너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럼 하나님 같이 되려면 이거 먹으라고 한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재림해가지고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그런 건데 이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의 이런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통일의 문선명이라든가 이런 안상홍이라든가 막 이런 그 여러분 어때요? 박태선이나 최근에는 정명석이나 또는 이 누구예요? 이만이라든가 또는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것들은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진짜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건 거짓 예언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불과 유황에 잡혀가지고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를 가두. 다시 아까 그 말씀 봐봐요. 계시록 20장 여기 보면 손에 가지고 그 뒤로 넘겨주세요. 용을 잡으니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에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했죠. 그래 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적행에다가 이게 결박을 해가지고 던져 넣어버려요. 거기 던져 넣어서 그 위에다가 임봉을 해서 딱 잠궈버리고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해. 천년 동안. 예, 이 마귀가 이제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 무적행. 그러면 여러분 때 여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마귀가 이런 사람을 죽이게 하고 탄압시키고 죄짓게 하고 모든 그런 일들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은 이 마귀가 귀신들 악령들을 시켜서 이런 짓을 해. 그러니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가지고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을 넣어줘. 막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의한 생각, 막 파괴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막 마귀가 넣어줘.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귀의 전략을 모르면 어때요? 아,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걸 원치 않는데 자꾸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막 의심이. 그럼 의심 마귀가 그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 나는 그런 거 안 하려는데 음란 막 생각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음란 마귀가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술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막 고개를 흔들어. 근데 그래가 안 돼.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아, 근데, 아, 나 이거 안 하려니 왜 막 이래. 막 이러면은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 사탄이 떠나가지. 예수의 이름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천년왕국이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서 일하는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죄짓게 하고 타락하고 전쟁 일으키고 살인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이 악의 근원이 마귀가 천년 동안 딱 무적에 결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에덴이 회복되는 이런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에덴과 같은 이런 범죄악 이전 세상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부활한 성도들은 어디 가겠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부활한 성도들. 예수 믿고 부활한 성도들, 흉한 성도들은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과 하늘의 천국과 천사가 같이 온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짐승과 그의 선지자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사탄을 결박해 무적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예수님 오셔야 하는 일이 상급 심판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어. 상급. 오늘 이제 거기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조금만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주의 종들은 종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상급의 심판이 있어. 우리가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자, 이제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구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또 이제 또 다른 거 한다면 조상죄까지도 있어요.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무엇으로 받냐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이거는 뭐냐면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면 그게 예수님이 있고 나서 구원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 받아.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들어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야. 아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 정말 이 천년왕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요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데 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요 다섯 개의 도시를 다스려. 어떤 사람은 열 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더 많이 다스리고 다 이게 틀려. 그 상급에 따라 다 틀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 받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구원은 예수님 믿었으면 당연히 받는 거야. 천국은 가는 거야. 이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 그 상급,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네. 이런 걸 모르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절대 열심히 안 해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한테 저기 지금 네팔에 가서 거기서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거기서 막 사모님은 그 기후병으로 이래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어떻게 이런 얼마여간 지금 뭐 코로나로 거기에서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 의료시설이 아예 뭐 최악이니까 그런 최빈국 이런 데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 데 갑니까? 영혼구원 첫째.
영혼 구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면, 영혼 구원에도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 없다면 그런데 못 갈 수 있어요. 편안한데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용하죠. 그런데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영원한 그런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을 그 원주민 부족들한테 가서 하는데 그 거기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제가 보니까 나왔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선교사인데 어때요? 팬티만 하나 입고 하더라고요. 다 아예 옷을 안 입어 이 사람들은. 그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팬티만 하나 입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오늘도 문화적 혜택, 모든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런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걸 버리고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나 그런 어떤 정말 뭐 물도 마음대로 식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볼 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도 못한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아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막 위대한 종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가니까 그분들은 쫙 가서 있고 왜? 조용기 목사님 너무 대우를 많이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내가 너무 대접받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상 못 받으면 어쩌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좀 뭐 대접받고 섬기고 이런 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급과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봉사하고 뭐 하다가 아, 목사님도 몰라줘 섬기려가지고 내 안 해 막 이러고 여러분 몰라주는 게 좋다니까요. 몰라주는 게 좋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뭐 알아주도 안 하고 뭐 수고한다 말 한마디도 없고 하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여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뻘뻘 땀 흘리면서 가마솥에서 막 하고 한데 어떻게 아유 좀 짜증나. 그래가지고 식당 봉사 좀 빼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막 핑계해가지고 빼려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그거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봉사하고 섬기고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주님이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뭐예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줘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처음에 하시는 일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려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에 천년 동안 결박에 가두고 인을 쳐서 봉인해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 상급 심판을 해. 여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청년 왕국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계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전에 막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낙원에 가서 뭐 한 줄 알았더니 천국 죽어서 가서 보니까 막 지옥은 아닌데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어디 이상한 장소에서 막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더라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이제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 그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눠. 여기서 양으로 된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염소들은 어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그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고 나는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논다. 이런 주제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이걸 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계속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딱 이걸 해석할 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상급 심판이 만약 지나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한,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이 모아. 그래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해가지고 양으로 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여러분은 안 돼. 여러분.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버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휴거되든지, 이제 여러분 죽어가지고 뭐 하면 다시 부활하든지 하니까, 성도들은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자,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잖아요.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 누가 막 곧 예수님 온다더라, 막 휴거 일어난다더라.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얼마나. 그래도 거기에 기성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돼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막. 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CLTV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전문 채널이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딱 설교를 제 이제 설교도 올라가면 금방 이제 1만 회가 가요. 금방. 한 뭐 1년 넘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은 2만 회가 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처음에 안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매주 한 편씩 올리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근데, 이제 이런 설교들을 좀 많이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이렇게 구독자, 팔로워가 이제 많이 늘었어요. 만 지금 700명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지역의 한계나 이런 걸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지경을 넓혀서, 야베스 그러지, 나에게 복의 복을 놓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역에 더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지금 마지막 이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잘못된 데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 설교가 좀 많은 대로 이렇게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가지고 정말 올바른 이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